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뭐 역시 새내기주, 새로 IPO하고 상장된 종목들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결국에는 뭐 주식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밑바탕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뭐 올해 IPO 한 것들 몇 개 뭐 공모 받아왔던 것도 있고 좀 관심이 안 가는 것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IPO 시장이 많이 좀 다운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IPO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과거의 3분기죠. 3분기 평가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4분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망치를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좋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려면은 우선 3분기를 먼저 보면은 네.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게 24개가 있고요. 그중에 13개가 아까 전에 뭐 하락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공모 규모가 그중에서 1000억인 게 1000억 이상인 게 이제 첫 번째로 1월 달에 상장했던 가장 그 파워가 넘쳤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일 아이텍, 그다음에 수산 인더스트리, 소카 WCP, 요 정도가 이제 1000억 이상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상장한 것 중에서, 세비캠, 그 다음에 성일 아이텍, 요 정도만 좀 흔행을 했다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는 사실 IPO 시장이 실적이 좋은가 아닌가 이런 양극화에 대한 부분 문제보다는 이 두 기업에 대한 공통점이 뭘까요? 보시면은, 2차전지. 네, 그렇죠. 2차전지 폐배터리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2차전지하고 엮어서 간다. 요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죠. 그렇죠. 2차 전지나 그다음에 WCP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이런 업종 자체가 주목을 못 받는 것. 네. 그 외에는 사실 이제 이런 이제 2차 전지 외에는 업종이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부분. 그렇죠. 네. 개별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제 미국발 긴축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으면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에 대한 부분은 네, 유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고 네, 과거에 올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이제 IPO 대여로서 거의 정점을 찍었지 않았냐. 흥행 파워를 다 보였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만 보더라도 그쵸. 이 IPO랑 좀 비슷한 부동산 청약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청약이 네, 지금 미달이 자주 나오고 그런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는데 IPO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 어떤 부분은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IPO 그 종목이라도 부각을 받으려면 이런 회사의 이런 개별적인 희소성보다는 어떤 이제 이런 산업에 대한 네,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이제 트렌드적인 이런 산업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치우쳐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4분기 전망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요. 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4개 기업이 IPO 수요 예측 일정을 진행 중인데 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41개입니다. 네, 올해 4분기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JO라든지 그다음에 윤성 FNC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로봇이나 AI 이런 영상 분석 이런 것들 다양한 업종이 나오는데 네. 4분기에도 마찬가지 예상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JO나 윤성 FNC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별적인 내용보다 산업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괜찮다? 아니면 2차 전지 수급이 괜찮다? 아니면 바이오 수급이 괜찮다? 요 세 가지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바이든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IRL 법안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업종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종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중에서 반응이 오는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신규 상장하는 거에 문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마저도 실적이 아까 전에 말씀을 많이 하는 실적의 IPO에 대해서 좀 많이 치중해서 네, 주가가 오른 것 같다 그러는데 사실상 그런 것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에 메리트나 모멘텀이 부각되었을 뿐이지 실적이란 부분은 네, IPO 신규 상장한 것들은 데이터는 기관들조차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올해 뭐 IPO 올 전반적인 시장을 살펴봐도 그렇지만 2차 전지 쪽에 뭔가 쏠림이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네. 신규 상장 주들도
2차 전지에 뭔가 엮여 있지 않으면 뭔가 흥행도 안 되고 주가도 안 가고 하는 양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도 이제 마지막 연말까지도 IPO, 2차 전지 관련된 IPO 하는 종목들은 어쨌든 조금 뭐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최선호 테마, 우리가 이 이슈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도 역시 2차 전지 관련이겠죠?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도 시장이 그 앵커님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초반에는 강세였다가 지금 살짝 좀 주가가 또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자세히 보시면 2차 전지 소재 쪽은 그렇게 꺾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요. 네,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에 그다음에 뭐 LNF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주가가 안 밀리고 있다. 네. 세계 반도체나 2차 전지, 이 바이오 세계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2차 전지로 아무래도 손이 먼저 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차 전지 소재를 꼽았고요. 네. 네. 일단 우선에 위에 아까 전 IPO에서 살아남았던 흥행이나 살아남았던 업종 자체도 2차 전지였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잔뼈가 굵었던 기존의 2차 전지 소재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재 쪽으로. 네. 아무래도 소재 쪽으로 저는 이제 오늘 몇 가지 종목을 꼽아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2차 전지는 베어 마켓 랠리가 지금 이제 시장이 잠깐이나마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고 더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더 빠지느냐 올라가느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반등했을 때 어떤 섹터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봐야 되는데 가장 주도군 중에서 주도주 후보군 중에서 확실한 원톱은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경우에도 포스코 케미칼 경우에는 이제 뉴스가 나온 것들 이제 포드에서 대규모 양극재 공급 추진을 한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 그랬죠. 네, 최근에 리튬 소재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형 주인 뭐 금양이라든지 코리아 SE 같은 그쵸, 경우에도 그쵸. 주가가 많이 부양을 했었던 부분, 네, 그리고 현재 추세가 리튬 확보에 대기업들도 혈안이 되어 있다. 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리튬이 돈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 리튬 찾기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포스코 방금 케미칼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이제 이런 모회사 같은 게 포스코 홀딩스 경우에도 지금 미국 내에서 리튬 채굴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저품위 리튬을 포함해서 미국 내에서 이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부분을 강범위하게 탐색을 하겠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 관련된 이런 소재 쪽 네 계속해서 보시고요. 자, 제가 이제 곱은 세 가지 이제 차트 보기 세 가지 종목은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항상 이 2차 전지를 잘 보시면은 항상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요런 이제 상위주들이 좀 먼저 갔었고, 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2차적으로 또 후발적으로 상승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첨보가 또 따라갔어요. 그러네요. 네, 제가 일단은 첨보랑 나노 신소재, 네, 첨보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세로 이 세 가지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흐름 좀 볼까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일단은 잠깐만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세 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첨보 볼까요? 네, 첨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첨보를 보시게 되면은 9월 30일에 173,700원 이제 최저가를 찍고 지금 네네.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2차 전지 소재가 대체적으로 반등했다.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추세에 대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추세선 부딪히는 이 저항 부근에 있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물론 지금 싸게 샀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주가가 더 오른다고 하면은 메리트일 수 있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추세가 돌파를 하고 확인된 자리에서 여러분들 좀 공략을 하는 게 낫기 그렇죠. 때문에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째려본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네. 보시고 기관 외국인 수급도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노 신소재고요. 나노 신소재요? 네, 나노 신소재를 보시게 되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이제 저가를 뭐 이탈을 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박스로 가고 있었어요. 네네. 주가가 한마디로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사이에 주가가 그렇게 빠진 경우가 없었다. 그렇네요. 네, 뭐 그렇게 보시고 최근에 가장 큰 고가가 이제 9월 13일에 10만 500원인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선을 긋고 이 박스권 흐름인데 지금 상황에서 추세선을 일봉상으로 그었을 때 네, 오늘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해도 무방한 자리고 네, 왜냐하면은 여기 최근 고가를 오늘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매수를 하는 의지가 가진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되냐 이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첨보보다는 나노 신소재가 조금 더 유리하다. 네, 그 대신에 신고가를 만약에 갱신을 한다면은 10만 5천 5백 원이 정확하게 네,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또 미끄러진다 그러면은 물량에 대해서 뭐 차익 실현 일정 부분 한다거나 이런 네.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 마지막으로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마지막인데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전부터 봐왔던 종목입니다. 네, 봐왔던 종목인데 일봉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거의 시장이 하락할 때 꺾이지 않았다. 네, 8만 원을 살짝 이탈했지만 7만 7천 원 지지하고 나서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추세를 돌파하고 오늘 한 번 더 네,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데 지금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네. 오늘 만약에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이 보통 장대 양봉 다음에는 네, 조정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조정을 간단하게 나오고 이제 이 가격이 86,500원입니다. 86,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규라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주신 종목들 중에 최선호주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대주전자 재료일까요? 네네. 대주전자 재료이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실리콘 응극제 이제 업체로서 실리콘 첨가율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생산 효율을 개선하고 있고 생산 능력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응극제 같은 경우에 비중이 네. 그 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24년이 된다. 그럼 이 실리콘 응극제 비중이 반대로 80% 가까이도 나올 수 있고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네. 네, 실리콘 응극제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 대주전자 재료가 거의 전 세계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고로서 선두 위치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가를 지금 92,400원, 500원 하는데 조정이 살짝 나왔을 때 뭐 9만 원이라든지 9만 1천 원에 나왔을 때 뭐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네, 뭐 지금 산다고 했을 때 아 추매를 하는 걸 가정했을 때 50% 정도만 들어갈 물량이 50% 정도만 네, 좀 조절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직까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여기 이제 10만 원 정도 네. 네, 목표를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는 최근에 이탈을 하면 안 됐었던 7만 7천 원 또는 8만 원 정도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2차전지가 살아있고 2차전지는 여전히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자. 뭔가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더 드라마틱하게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탑픽으로 대주전자 재료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